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까지 특별한 주님의 은혜 또 말씀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고백할 수 있겠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것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었는지 또 예수님을 잘 믿는지 하는 것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어떻게 느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기쁜 고백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부담스러운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정말 만났는지, 아직은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는지, 거기서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만약에 아직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선뜻 안 나오신다면, 그러면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제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기쁨으로 나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런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아,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셨구나. 여러분의 마음이 증거니까요. 꼭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런 고백이 기쁨으로 고백되어지고 누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시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로 많은 사람이 몰려듭니다. 그가 세례도 베풉니다. 그 속에는 시기심하고 또 분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죠. 그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의 말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에게로 사람이 몰려가는 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절대로 복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는 기쁘다. 그 말을 들으니까 나는 너무 기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치 결혼식 때 신랑의 들러리가 신랑에게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람이 신랑에게로 이렇게 몰려가는 것을 보고 들러리는 기쁘지요. 신랑의 들러리니까 꼭 그런 마음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다 그런 기쁨을 다 경험해 보았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그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영접하면 전도한 우리는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실제로 우리에게 뭐 이익되는 게뭐 있어요? 단 하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이 그 사람 심령 속에 거하시게 됐다는 게 너무 기쁜 거죠. 이게 바로 요한이 말했던 신랑의 들러리가 신랑을 보고 기뻐하는 거, 그 기쁨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 앞서 와서 그분을 소개하는 역할을 한 것뿐이다. 28절에 그렇게 다시 한번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 증인이 되어야 한다. 나는 분명히 말했다. 내가 그리스도 아니야. 나는 그분의 앞에 와서 그분을 소개하는 일만 하는 거야. 자, 어떻게 자기에게 사람의 관심이 몰렸는데 예수님에게로 관심이 다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기뻐하기만 할수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정말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잘 되시는 거,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거, 예수님에게로 사람의 관심이 가는 게 너무 기뻤던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이니까 예수님조차도 경쟁 대상으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높아져야 되는데, 우리에게로 사람이 몰려야 되는데, 왜 예수님에게로 가지?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세례요한과 세례요한의 제자 이 두 종류로 갈립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쁩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의 제자처럼 실제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고 들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전해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쁜 게 뭔지 몰라요. 항상 초점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거, 내게 잘 되는 거, 내 말대로 된 거, 초점이 내게 있으면 그러면 기뻐요. 근데 나하고 상관없으면 예수님의 일도 다 자기에게는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열심과 충성을 다하는 사람 중에 다른 교회의 어려움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니까 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교회니까, 그죠? 우리 집이니까, 내가 다니는 학교니까, 내가 자란 고향이니까 다 자기예요. 오늘도 우리 선교 헌금 작정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선교 헌금 작정이 기쁘세요? 아니면 무슨 세금 고지서 받는 것 같은 느낌이세요? 선교 헌금이 기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선교사님과 미자리 교회와 특수선교 현장에 있는 분들을 돕는 헌금을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부담스럽기만 해요. 아, 또 무슨 선교 헌금이야. 이런 분은 아무리 이 교회에 충성하셔도 자기와 관련되니까 교회 일에 관심이 있는 거지 예수님과 관련해서 교회 일에 충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번 선교 헌금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한번 경험해보고 누려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복 있는 일이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말할 수 없는 복된 기회입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그때 전임 목사님께서 그 안산의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종교부지를 아주 큰 종교부지를 하나 시청과 공단과 은원에서 그 조성을 했어요. 한 3,400평 되는 아마 전국에서 제일 큰 그런 신도시 종교부지일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게 빨리 계약이 안 되고 뒤로 미뤄지더니 그만 여러 교회가 추첨으로 그 땅을 정하기로 해서 다른 교회에 그 땅이 넘어갔어요. 지금도 안산의 신도시에 가면 굉장히 큰 예배당이 그 부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넓은 땅이 사실은 우리 교회 대지가 될 땅이었는데 그만 그 교회로 넘어갔다고. 안 들었으면 몰랐겠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근처만 가도 배가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속이 안 좋지? 그러면 그 땅 근처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 했더니 다 우리 교인들은 다 돌림병으로 자기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떤 분은 그 교회 부도나라고 기도하고 있대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이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누구 교회냐? 예수님의 교회지요. 아니 그런데 예수님의 교회가 안 되기를 잘 되는 것을 배합하고 부도나기를 기도하고 그게 무슨 역사냐? 그 마귀 역사죠. 큰일 날 일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 그래서 교우들에게 아주 정색을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내 교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기도해야지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안 되기를 바라면
그건 마귀 역사입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 교회를 축복합시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것과 결국 자기 자신이 잘 되자고 하는 것하고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달라집니다. 자기 중심으로 그저요. 그러니까 내 교회도 좋아하고 우리 목사님이 제일이고 뭐 이런 식으로 믿는 분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고 그냥 종교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직분 문제 때문에 시험된 교인들이 꽤 나옵니다. 왜 나는 집사 안 되냐, 권사 안 되냐, 장로 안 되냐 이런 문제 때문에 왜 나는 뭐 어떤 보직 문제나 직책에 대해서 왜 나는 소외시키냐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네.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내 기쁨이 아니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렇게 마음에 시기 질투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한 이유예요. 아, 예수님을 진짜 아직도 모르는구나.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해줬는데도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우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냐? 예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이 기쁘냐? 항상 점검하고 살라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막 싸운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이제 우리 주님이 권세를 얻으실 때 그 오른쪽 왼쪽에는 우리 두 아들을 앉혀주소서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 부탁을 하는 거다, 몰라서 싸우는 거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세베드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다 순교했어요.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고 요한은 마지막 순교자입니다. 순교하는 자리였던 거죠. 그걸 정말 알았다면 그렇게 싸웠을까요? 그 자리 서로 앉겠다고? 교회 안에 직분, 그 무슨 의미죠? 예수님 위해서 죽는 순서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누가 교회 안에서 어떤 중한 직책을 맡았거나 어떤 책임을 맡으면 그러면 가서 정말 끌어안아주고 시기 질투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먼저 죽는 순서를 딴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힘내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싸울 문제가 아니고 시기 질투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돼요. 절대로 종교 생활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영국의 F.B. 마이어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이 런던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런던에는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기독교 역사상 제일 설교를 잘하신 분이라고 알려지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캠벨 몰간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담임을 하셨는데 이 마이어 목사님과 캠벨 목사님은 서로 친구사요.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마이어 목사님이 늘 매일 기도하셨어요.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을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 담임자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마이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에는 기도하기가 좋았는데 서로 같은 도시에서 일하게 되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되더군요. 하, 목사님도 어쩔 수 없나 봐요. 이제는 경쟁자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너무 목회를 잘하시고 설교도 잘하시는 분이니 걱정이 된 거죠.
그게 그 생각이 이 마이어 목사님 마음에 너무 괴로웠어요. 내가 이렇게 다른 목사님 시기 질투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됐다고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다 했어요. 하나님, 제가 스펄저 목사님과 캠벨 몰건 목사님을 시기 질투합니다. 그런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시기심이 좀처럼 없어지지 않아요. 마음이 계속 불편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이어 목사님에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축복하라. 스펄저 목사님과 그 캠벨 몰건 목사님을 축복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축복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스펄저 목사님과 그 교회와 그 메시지를 축복해 주소서. 캠벨 몰건 목사님과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 교회가 부흥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의 자유함이 왔습니다. 참 놀랍게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그냥 사라지고 그 목사님들이 같은 런던에서 목회한다는 게 전혀 마음에 아무런 어떤 부담이나 짐이 안 되게 됐어요. 어느 주일에 이제 설교를 끝내고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몰건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사람들이 가득 메워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남거든 우리 교회로 보내 주옵소서. 아, 그런 기도하기 참 어렵죠. 그죠? 어느 교회가 참 부흥되고 사람이 너무 많이 가서 자리가 없어서 어디 가야 되나, 그럼 우리 교회로 오게 해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건데 그때부터 스펄저 목사님, 캠벨 몰건 목사님, F.B. 마이어 목사님이 정말 친구처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갖고 다 교회가 큰 교회들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건지, 나 잘 되자고 주님께 기도하는 건지를 정확히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이 기쁘다. 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어. 여러분은 정말 그런 믿음인가요? 세례 요한은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고백은 정말 어려운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시고 이건 좋아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건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주님을 진짜 만났냐 아니냐가 여기서 갈라져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내가 쇠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이 고백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정말 원해요. 그래서 주님이 더 높아지시고 알려지시고 드러나신다면 주님 저 그렇게 할게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않은 사람은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건 너무 끔찍한 이야기고 부담되고 싫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도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높아질 수 있다면, 이런 마음이 아니라면, 그러면 도대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길래, 어떤 마음이었길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주님, 제게도 그런 은혜를 주세요. 저도 세례 요한처럼 나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내 마음의 진짜 고백이고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건 정말 정말 탐이 나는 문제예요. 부담스럽게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은혜의 세계도 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도 되는 역사가 있는구나. 실제로 세례 요한만 아니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렇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으니까, 나를 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해 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사도 바울이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교인들 중에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죠?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 하니까 그게 너무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서 이젠 전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전해요. 와, 잘 됐다. 이제야말로 내 기회구나.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열심히 말씀을 전해야지.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누군가가 전가를 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나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아,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더 기뻐한다고? 아,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다면 나는 더 기뻐.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아무런 시험들 일이 없어요. 주님의 일이 잘 된다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아, 너무 기쁜 일이지. 누가 했느냐가 뭐 중요해.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다 자기가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떻게 됐느냐, 그게 더 큰 관심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분들은 그런 믿음이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생명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주님으로 기쁘고 어떤 상황, 어떤 시험 앞에서도 기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다 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정말 열등감으로 사셨답니다. 그분이 인물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더라고. 거의 뭐 탤런트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 어릴 때부터 사시였어요. 너무 집이 가난해서 병원에 가서 수술도 못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고 집안이 뭐 너무나 가난해져서 그 눈이 사신 상태로 청소년 시절을 지나고 청년이 되고 심한 열등감으로 살았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너무 부끄럽고, 다행히 은혜는 받아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 가서도 이 마음의 열등감과 분노가 해결이 안 돼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분노는 사람에 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이렇게 살게 할 거면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아니, 이렇게 신체적으로도 이렇게 장애가 있고 그리고 가난해서 제대로 뭐 하나 제대로 살아내지도 못하는, 목회도 또 이렇게 어렵게 하실 거면 하나님 왜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어떤 때는 목사님인데도 이 예배당 강대상을 그냥 뽀개버리고 성경책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정도로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고 음란 중독이든지 온갖 중독에 빠졌어요. 만족이 없으니까. 그 사모님이나 아이들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사셨대더라고. 그런데 목회자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이분이 확 뒤집어졌어요. 그날 목회자 기도 모임 때 간증하신 분이 박보영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의사였다가 이제 성령 받고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그리고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죠. 가진 재산 다 나눠주고 의사 면허증 반납하고 그리고는 불황자들 데리고 살았어요. 아내가, 나는 목사 아내
못하겠다고 그냥 아내가 헤어지자 그래서 혼자 아들 데리고 아내가 떠나고 그래서 불황자들 데리고 같이 사신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세상에 아들이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 예배드리러 들어오더래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들이 그 아들을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그런데 그 순간 마음에 걱정이 되더랍니다. 그동안에 이 불황자들을 내 가족처럼 내 아들처럼 그렇게 돌보고 살았는데 참 진짜 내 아들이 오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갈등이 돼요. 내 진짜 아들 보는 눈과 이 데리고 있는 불황자들 보는 눈이 혹시 다르게 느껴질까 봐 그러면 이 애들이 얼마나 배신감이 느낄까. 그래서 아들에게 가라 그랬어. 너 가라. 내가 너 보니까 마음을 못 잡겠다. 그 아들이 얼마나 화를 내면서 어렵게 찾아왔는데 아버지가 자기 보고 가라니 그러고는 화를 내고 갔다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어느 부활절 예배 준비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부활절 예배 때 여자친구랑 오겠다고. 또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그 아들을 한번 또 보겠구나. 근데 문제는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부활절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주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고 아들을 보고 내가 정신 다 빼앗길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을 주었어요. 오지 말라고. 울면서 그 고백을 하시더라. 오지 마라. 근데 이 박부영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이 목사님이 뒤집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도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을 다하는데 나는 안 준다고 그렇게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그렇게 살았구나. 주신 것도 다 내놓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통곡하고 울고 회개하시더라. 그리고 완전히 바뀌셨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 사도 바울 그분들만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그리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분이면 충분하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남편이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죠. 아내가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또는 부모님이 그럴 수 있어요. 부모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수 있죠. 또는 자녀가 그럴 수 있어요. 자녀 의지해서 사는 거죠. 또는 여러분 친구나 주변에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면 충분해.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항상 같이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버리지 않고 여러분 배신하지 않을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람,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하고 죽음의 문을 건너갈 때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31절에서는 하늘에서 오시는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분, 3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아낌없이 주신 분, 3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고, 36절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니까요. 이 사실을 진짜 여러분이 알게 되면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죠. 모든 것 되시는 분인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만 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른 소원이 없어요. 교회학교 양효선 전도사님이 한 번은 설교 때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지독히 미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미워했는지, 하나님 저 딱 일주일만 미워할게요,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 기도할 때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면 제 안에 미움이 사라지게 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미움은 여전했습니다. 이렇게 괴로워할 때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래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니 속상했지 라고 위로해 주시거나, 저를 책망하시며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라 하였거늘 어서 회개하여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신 말씀은 너무 생뚱맞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을 들은 후 꽝꽝 얼어붙은 눈더미 같은 곳에 뜨거운 태양빛이 비추어 녹는 것처럼 제 마음에서 미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무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움이 없어진 건지 확인하려고 그 미워했던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미워하고 싶지도 그럴 만한 이유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은 넘어지는 저를 수도 없이 용서하시고 일으키시고 또 용서하시고 일으키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을 뿐인데 제 마음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다 청소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시 웃으며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미움의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다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내 기쁨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역사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정말 붙잡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로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주님 바라보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 고백했던 거,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히 기쁘다, 그분이 잘 되면 난 충분하다, 이런 마음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의 삶만 아니고 주변이 다 뒤집어져요.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텐데, 주님 제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고 세례 요한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제가 살아보고 싶습니다. 제 속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확신을 제게 주십시오. 오늘 제 안에서 그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갈망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정확히 기도하세요. 주님 세례 요한처럼 주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리라, 이런 고백이 나에게서도 나오게 해주세요. 이제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